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게임나라, 코노오레니 마카세토게. 플레이어, 게이머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格ゲーの遠距離攻撃キャラ 苦手なんです。 どうやって倒せばいいんだろう。 いいえ、 使うキャラは絶対に変えません。 投げ技は私の美学ですから。 중식집 딸이자 격투게임 마니아 사타게임 미나코입니다. 주 종목은 격투게임. 취미로 격투게임을 즐기는 아이지만 역시 중식집 딸이라는 설정과 많이 먹이는 내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격투게임이 취미라는 점이 많이 묻히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끔 극장 내의 후레아이로 격투게임 캐릭터는 원거리 공격에 약해요 라고 말하는 걸 보면 다른 취미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런 취미가 사격천재 쿠와야마 치유키입니다. 주 종목은 사격게임. 치유키가 이 취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1차 SSR 마이 퓨어 로맨스 커뮤에서 나오는데 탱카랑 우연히 게임센터에서 놀다가 사격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혼자 쭉 해왔다고 합니다. 덕분에 실력은 수준급이며 샤니마스 네컷 만화에서는 사격뽑기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백발백중의 치유키로 불리며 요주의 인물로 통하고 있다고 하네요. 게임 내 대사 자체가 메타 발언, 올드한 게이머, 위오시 사나이입니다. 주 종목은 콘솔 장르의 게임. 컴퓨터 게임보다는 TV게임, 즉 콘솔게임을 주로 하는 콘솔 유저입니다. 콘솔게임을 좋아하는 만큼 2013년 모바마스의 발렌타인 가차에 등장 당시 하이비트 레트로 게임이 취향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꽤 올드하며 마니아적인 게임 취미를 가지고 있네요. 게임을 좋아하는 만큼 일상 속에서 게임 언어로 말할 때가 있는데 이 단어들을 보고 있자니 뭔가 메타 발언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넷에서 이름 좀 날렸다는 게이머 비비드래빗 모치즈키 안나입니다. 주 종목은 온라인 게임이라면 모두. 게임넷 속에서는 비비드래빗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게임 속에서 다양하게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저들 사이에서는 절대고수로 통하고 있다고 하네요. 평소에는 작은 동물처럼 소심하고 조용하지만 아이돌 활동 때와 게임할 때면 온모드로 급 하이텐션을 보이면서 채팅 속에서는 말이 많다고 합니다. 님들이 스트리머를 아세? 아이돌과 스트리머를 동시에 병행하는 아이돌 스나즈카 아키라입니다. 주 종목은 FPS 장르. 게임뿐만 아니라 패션, 즉 옷스타일에도 관심이 많으며 둘 다 동시에 스트리밍을 하는 아이돌 겸 스트리머 겸 게이머입니다. FPS 장르를 꽤 많이 좋아하는지 자신이 입을 의상 패션을 AR, SMG, SR 같은 총기의 약월들로 비유해서 평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설정으로는 오빠가 있으며 오빠랑 같이 실시간으로 게임 스트리밍을 할 때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는 뭐 다들 아시는 인물들일 거고 4위랑 5위는 의외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나코는 프로필과 후레아이로 언급은 있었지만 스토리 내에서는 잘 언급이 없으며 치유키 같은 경우는 1차 SSR과 네컷 만화에서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대로 쭉 이어지는 설정이 아니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엔트리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게이머라고 생각하는 아이돌들을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